번째 선수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호 1번 오스트리아의 자콥 슈벨 선수. 올해 열리게 되는 총 7번의 월드컵 중 이번 모코 월드컵이 네 번째 월드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자콥 슈멜트 선수 앞서 열렸던 세 번의 월드컵 경기에서 정말 멋진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펄에서 열린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벨기에 퓨어스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임스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역시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뛰어난 기량의 선수입니다. 과연 이번 목포에서도 이렇게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예, 양곱 슈베르트 선수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리드 종목뿐만이 아니고 볼더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충칭에서 열렸던 볼더링 월드컵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캐치벨에서 열렸던 볼더링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볼더링과 리드 모두에서 뛰어난 대단한 선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드 종목에서는 야콥 슈베르트 선수가 월드컵 랭킹 3위에 랭크가 됩니다. 거기에 나이도 역시 1990년생입니다. 이곳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또 결승에도 진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6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본인의 기량에는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정말 모든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녀 각각 한 명의 선수만을, 한 명씩의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곧 여자 마지막 선수의 경기가 펼쳐질 거고요.